이번 시간에는 네 줄로 이루어진 G 코드와 G7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자, 화면에 코드표와 악보가 나와 있죠. 자, K를 먼저 읽어볼까요? 제일 아래에 있는 음이 레, 솔, 시, 솔. G 코드입니다. 레, 솔, 시, 솔. 네 줄로 이루어진 G 코드입니다. 자, 네 줄만 정확하게 치셔야 되기 때문에 솔을 눌러놓고 오른손을 좀 보면서 네 줄만 정확하게 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 G7스 코드 가장 낮은 음부터 레, 솔, 시, 파. G7스 코드입니다. G 코드와 차이점은 가장 높은 음인 1번 선에서 G 코드는 솔 음이 나오고 G7스 코드는 파 음이 난다는 것이겠죠.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. 자, 4분의 3박자 예제. C 코드만 세 줄이기 때문에 C 코드로 바뀔 때네 줄까지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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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입으로 박자를 세면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요. 연습이 잘 된다면 박자기를 틀어놓고 연습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. 하하하 폴카. 여러분들 기타 연습하실 때 기초 내용을 꼭 마스터하시고 교재 내용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항상 기타 연습하기 전에 조율은 꼭 해놓으시고요. 통기타 잡는 자세부터 피크 잡는 방법, 그다음에 스트럼하는 방법, 피킹하는 방법, 왼손 오른손 타이밍 연습, 마지막으로 기본 음자리 연습까지 꼭 하신 다음에 알프레드 교재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